네, 이 사연은 유정수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스무 살, 그러니까 딱 제 나이대쯤에 겪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정수 씨의 심정에 빙의해서 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전 자칭 호러 매니아였어요. 자장가 삼아 공포 영화 틀어놓을 정도? 그런데 어느 순간 공포를 아예 못 느끼겠더라고요. 무뎌졌구나. 그때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요. 바로 해가 체험 사이트. 아, 하지 마. 후기 글이 꽤나 많더라고요. 갑자기 쿵 소리 나서 도망 나왔다. 아, 사진에 흰색 공 모양이 찍혔는데 귀신 아니냐. 무서워 죽겠다. 위험하다기보단 재밌겠다. 사이트를 계속 둘러보는데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폐장례식장 갈 사람 구합니다. 폐병원을 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폐장례식장은 다들 무서워해서 그냥 돌아왔네요. 강심장들만 모십니다. 와, 이거 진짜 확 끌리는 거예요. 아니, 폐장례식장이라니. 간만에 짜릿하겠는데. 흥분되는 마음에 전 곧바로 참가하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며칠 뒤 폐장례식장을 가기로 한 그날 밤 10시 전 약속 장소에서 주최자님들께 드릴 시원한 캔커피까지 사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설레서. 이제 저기 멀리서 차 한 대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창문을 쓱 내리더라고요. 저기요, 혹시 사흘가 귀신한니? 어, 네, 그 귀신길만 걷자님. 아, 예, 타세요. 귀신길만 걷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난 내 마음속의 귀신.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만큼이나 장난기 넘치는 그분은 승현이 형. 그리고 주최자인 재우 형. 두 사람 모두 폐가에 가본 적이 엄청 많다고 했어요. 아, 폐가는 처음? 네, 처음이에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무슨... 그거 아니죠? 폐가 그냥 쭉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자, 그럼 갑시다. 은근 자존심을 긁는 승현이 형 말에 애써 큰소리 쳤는데 운전하던 재우 형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가는 데가 위에가 폐병원인데 거기서 사람 많이 죽었어. 저 장례식장이 살벌해. 카페에서도 유명하고. 겁주지 마세요. 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내심 쫄리더라고요. 그렇게 차로 한 20분 갔을까 갑자기 산비탈을 오르다가 다 왔네. 자. 침침한 어둠 사이로 커다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바로 그 폐병원이었죠. 차에서 내려 건물을 보는데 아니 얼마나 오래됐는지 건물 입구 너머로 얼룩덜룩 곰팡이 핀 벽이 보이더라고요. 아우씨, 이거 생각보다 장난 아닌데? 아유, 얘 벌써 쫄았네. 쫄? 못 가겠으면 여기 있던가. 아, 왔으니까 가야죠. 어디로 가면 돼요? 저기, 지하. 가자. 예, 가시죠. 아, 형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데 오금이 막 저리는 거예요.
다가가 보니 계단 끝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내려갈수록 곰팡이 냄새와 함께 축축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데 아, 좋아 좋아.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커다란 홀이었어요. 야, 여기 소문 그대로네. 어? 야, 야, 여기 물 떨어지는 거 봐. 물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와. 아씨. 아, 그. 아, 왜 이렇게 놀라고도 그래요? 아, 너 그 장난 좀 치지 마. 아휴. 찔러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아주 일 만드는 사람이네. 어. 전 형들 뒤에 바짝 붙어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홀 안쪽에 넓은 마루가 있더라고요. 무너진 나무 자재들로 어질러진 바닥. 그런데 뭐야? 옷 아니야? 삼백 같은데요. 아, 그러네. 제사 때 쓰는 그릇들도 뒹굴고 있고. 으아! 깜짝이야! 아니, 개쫄이야? 왜 이렇게 놀라고 그러냐? 저 원래 저래요? 원래 저래. 아, 초면에 자꾸 심기를 건드리는 승현이 형 때문에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살짝 긴장이 풀렸죠. 그런데 어? 저기 뭐야? 야, 저기 좀 비춰봐봐. 어디요? 어, 저 뭐야? 마루 한쪽에 하얀 덩어리 몇 개가 이렇게 나동그라져 있는데 사과? 배? 이건 떡인가? 하, 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딱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구나. 아,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과일이네. 야, 다 써봤나 오래돼서. 아, 형 좀 제발 좀 건들지 좀 말고 혹시 모르잖아. 아, 왜 놀라냐. 야, 야, 뭐 사방이 곰팡이에다가 그냥. 왜? 왜? 누구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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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 저기. 아, 형. 아, 그냥 신발이잖아요. 어? 아니야. 여기 누가 있었어. 에이, 이 형 또 귀신 봤네. 아, 여기 분명. 에이. 아, 거기 누구 있어요? 없네요. 잘못 봤나? 아, 분명 여기 누가 있었는데. 와, 대박. 여기 와봐요. 아, 형 혼자 좀 움직이지 마요. 그쪽으로 다가가 플래시를 비추는데 플래시 불빛 끝에 모습을 드러낸 건 뭔데? 어? 그 재단 같은 게 있는데? 검붉은 나무 재단. 그렇다면 여긴 빈소? 한자들이 적힌 누런 종이. 거기다 과일과 떡들이 접시에 담겨선 거하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왜? 멀쩡해요. 뭐가? 하나도 썩지 않고 정말 멀쩡한 거예요. 어, 이상하다. 누가 막 갖다 놓은 거 같은데? 아니야, 새 거네. 응? 아, 이게 왜 이런 데 있냐? 아, 형! 좀 만지지 마요, 진짜. 아, 근데 이게 지금 말랑말랑한데? 아, 근데 이게 되게 말랑말랑하다. 아니, 아, 승현이 형이 떡을 손으로 쿡쿡 찔러보는 거예요. 아유, 제발. 아, 진짜 좀 제발! 좀. 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자. 아, 뭘 먹어봐! 야, 제발 좀! 왜 자꾸 만져! 아, 진짜, 형!
진짜 좀. 야 그거 안. 아 좀 형 그러지 말라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 어? 갑자기 승현이 형 플래시가 탁 꺼진 거. 너 진짜. 아 진짜 하지 마요. 건전지 나간 거 같은데? 아 건전지가 나갔네. 어? 렌트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건전지 어디 있는데? 아 차에 있구나. 그럼 둘이 좀 보고 있어요. 저 갔다 올게요. 어? 아니 네? 형. 야. 형. 야 승현아. 그러더니 승현이 형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하, 진짜 죽겠더라고요. 폐가 경험이 많다던 재우 형 표정도 겁에 아주 질렸더라고요. 재우 형은 그냥 나갈까? 저에게 눈짓을 했고 저희 둘은 그렇게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운전석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형, 어? 승현이가 없는데? 뭐? 승현이 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 뭐야. 야, 전화해볼게. 아, 여기도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재우 형이 승현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뭔가 부딪히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들려온 곳은 폐장례식장이었어요. 아 그거 나왔어. 다시 거기 갔나? 아 이 형 또 장난치나? 아 다시 내려가기 너무 무서운데. 가볼까요? 가자. 결국 저와 재우 형은 다시 지하로 내려갔어요. 안쪽으로 향할수록 소리는 점점 커져가는데 그 음식이 썼던 재단 있죠? 그 앞에 승현이 형이 무릎을 꿇고선 머리를 박고 있어요. 아, 이 사람 왜? 어, 형, 왜 그런 거야? 왜? 야, 너 거기서 뭐해? 형, 장난치지 마요. 갑자기 재우 형이 제 손목을 낚아챘고 저희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빨리 타라고! 재우 형은 빨리 차에 타라고 고함을 질렀고 있는 힘껏 엑셀을 밟아서 도로로 빠져나왔어요. 어머 왜 그것도 왜 그래? 어 뭘 봤냐? 그 침착하던 재우 형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더니 자기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형! 야, 너 못 봤어? 우리 여자들, 그 여자들 못 봤냐고. 여자들? 이어서 재우 형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야. 머리를 박던 승현이 형 고개가 뒤틀려 있더래요. 웬 젊은 여자가 승현이 형 머리채를 바닥에 내리찍더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승현이 형은 그렇게 두고 나온 게 끝이고 이후에 승현이 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대요. 어, 뭐야?
진짜? 아, 그러니까 워낙 그냥 인터넷에서 만나서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끝이었나 보다. 진짜 씨는 혹시 뭐 여기 대해서 얘기 들은 거 없습니까?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이 사연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운 곳이면 틀림없는데 거기를 우리 재찬 씨가 갔다고 하는데 자, 한번 보시죠. 대박. 진짜 밤에 갔어. 야, 근데 보기에도 음산하다. 아, 너무 깜깜한데? 음산해. 여기가 실제 장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사연 속 장소. 어이, 음산하다. 와, 이거, 와. 아, 근데 저 창문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귀신을 보면 어떡해. 그럼 뭐 다 같이 손잡고 빨리 뛰쳐나와야지 뭐 어떡해요. 귀신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언제? 없어요. 작업실. 특별히 고스트 헌터라는 분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들리거나 뭔가 보거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아셨죠? 무서워. 네. 자기만 꾹 이렇게 봤는데 뭔가 있는 것 같네 하고 가면 뭐 때문에 위험에 처한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위험해요? 위험할 수도 있죠. 왜 위험해요? 일단은 귀신이잖아요. 그죠? 귀신은 몸을 원해. 일단 멀어져. 아니 나는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벌써 쫄았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메인 장소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와. 이거는 좀 그렇다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정말 대단하시다. 너무 무서운데요? 먼저 가들어. 와 지금 계속 소름 돋아. 확 차가워져 지금. 기운 자체가. 와 있다 이건 있다 진짜 무조건 그렇다. 있다 이거 진짜 좀 그렇다. 야 여기 진짜 뭐 와, 있다. 와 이거는 추워. 지금 공기 자체가 너무 차가워. 그 재단 같은 곳이 있다고 했거든요 사연에서. 여기 있는데요? 뭐요? 아 이거 아니에요? 여기다. 아 재단. 맞네 저 곰팡이 설거 그대로네요. 맞네. 와 저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 사연자분의 말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재단을 보고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통 저희가 제사 지내거나 그럴 때 향 같은 거 피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향 비슷한 냄새가 나요. 네. 나? 향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15년 전에 끝났는데 이게 향 냄새가 아직도 난다고요? 주변에 향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여기 진짜 좀 그렇다. 정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비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제가 재단 쪽으로 놔둬볼게요. 이게 울리면 안 돼. 아 여기는 뭐 있다. 그냥 있다. 진짜 뭐 천도제 지내야 될 것 같아. 이경 보여? 이경 보여? 아니. 뭐야? 그냥 떴어. 그냥 떴어. 그냥 떴어.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너무 앞에 있었어. 난리 났다. 나 못해. 저 갈래요. 나가자. 일단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 때는 2015년입니다. 군입대를 앞둔 종훈 씨는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많이 알죠. 영화관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티켓을 파는 매표, 음식을 파는 매점, 그리고 관객들의 입장과 퇴장을 돕고 상영관의 청소를 하는 플로어. 보통은 이 세 가지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유독 매점 일을 고집하는 형이 있었어요. 할머니 대표님이랑 팝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콘 가져가셔야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맨날 매점 일만 하니까 오죽하면 팝콘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매점의 대표 상품이 팝콘이니까. 특히
플러가 걸리는 날이면. 야, 너 매점이네? 응? 아, 뭐야. 오늘 플러네? 아, 바꿔줄 거지? 응? 알겠어. 그럼 내가 플러 갈게. 부탁해. 맛있게 사줄게. 응, 형. 핫도그 빼놔줘. 기어코 근무를 바꾸는 거야. 요즘 힘들 것 같은데. 사실 형이 플로어를 맡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상영관 5관 때문이었죠. 5관? 그리고 무서워, 막 참고 13분 참고. 보통 영화관에선 상영관마다 온도 체크를 합니다. 영화 관람에 최적한 그쵸. 온도인지 아닌지 18도 선을 유지를 하는데 이상하게 상영관 5관에만 들어가면 느낌이 싸늘한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분명 온도는 괜찮은데 등골이 약간 싸해지고 온몸이 벌벌 떨리는 느낌.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체크해보면 정상 온도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상영관 5관이 사람이 죽은 곳이다. 오, 왜? 영화관에서? 영화관 건물이 원래는 상가였는데 영화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원래 있던 상인들이 시위를 했대요.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밤에도 불침번까지 서면서 상가 안을 지켰는데 하루는 옷가게를 하던 한 여자 사장님 차례였대요. 일찍 나와서 좀 쉬다가 나간다는 게 그대로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시위를 안 하네. 오늘은 괜찮은 것 같다 싶어서 이때다 하고 상가 안을 모조리 밀어버린 거죠. 아, 어떡해.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상영관 5관. 아. 종훈 씨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심심해서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날은 새벽까지 일하는 마감조 날이었습니다. 플로어 업무는 이렇습니다. 영화 시작 10분 전부터 관객들 티켓을 확인하고 영화가 시작하면 화면이 잘 나오는지 소리는 잘 들리는지 또 상영관 안 온도는 괜찮은지 무전으로 보고를 합니다. 영화가 끝나기 5분 전 상영관 미리 들어가 있다가 영화가 끝나면 출입문을 열어줍니다. 맞아, 맞아. 그렇게 시간 맞춰 상영관들을 뺑뺑 돌다 보니까 어느새 그날의 마지막 영화 입장을 돕게 됩니다. 상영관은 5관이었어요. 하필. 5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야, 티켓 확인 받을게요. 진짜. 커플인 남녀 두 사람이 입장한 뒤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료해진 종훈 씨는 슬쩍 핸드폰을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웬 여자가 종훈 씨 바로 코앞에 바짝 붙어서 있는 거야. 뭐야? 원래 그렇게 안 서는데.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영화 티켓을 슥 내미는데 새벽 1시 25분여 확인됐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원래 근무 중에는 핸드폰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혹시 클레임이라도 걸릴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에 종훈 씨는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영화가 시작된 걸 확인한 종훈 씨는 사무실에 무전을 했습니다. 마지막 상영 영화는 반드시 관객 수를 보고를 해야 됐었거든요. 본 체크 무전입니다. 5관 마지막 영화 시작했습니다. 화면, 음향 이상 없습니다. 온도 정상입니다. 체감 온도 조금 춥습니다. 관객은 3명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다른 상영관의 영화들이 끝나고 어느덧 5관의 마지막 영화가 끝나기 5분 전이었습니다. 퇴장 안내를 위해 종훈 씨는 상영관 안을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길 기다리다가 무심코 객석 쪽을 바라봤어요. 남녀 둘, 그리고 여자 하나. 이렇게 세 명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혼자 온 여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웬 땀을 그리도 뻘뻘 흘렸는지 이마서부터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한쪽에 늘러붙어 있는 거예요. 영화가 그렇게 무섭나? 그러니까. 하면서 슬쩍 화면을 보는데 순간 종훈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본 그 여자 관객의 얼굴이 스크린에 딱! 화면 한가득 딱! 떠있는 거예요. 뭐이? 어? 어휴야. 어, 출연했다고? 뭐야? 착각인가? 하는 생각에 종훈 씨는 곧바로 객석에 있는 여자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객석에 그 여자가 없는 겁니다.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니까 그 여자 얼굴이 화면에 계속 떠있고요. 오, 뭐야 이거. 꽉 찬 채로. 뭐지? 왜 저 여자가 화면 속에 있지? 그런데 다시 객석 쪽을 보니까 커플은 또 아무렇지 않게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거 봤으면 놀랬을 텐데. 그래서 그 커플이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으니까 종훈 씨는 아, 그럼 저 여자 얼굴이 영화 속 장면인 건가? 아, 근데 무슨 한 장면이 이렇게 길어? 홀린 듯 그 여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의 이마 머리카락 사이에서 파란 피부 위로 흘러내리는 검붉은 액체.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순간 여자의 눈알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깜짝 놀란 종훈 씨는 그대로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정말 영화가 맞는 건지 아니면 착시인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던 종훈 씨가 다시 슬그머니 스크린을 돌려다 봤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종훈 씨 자기 자신. 뭐 있었어? 귀신 시점인가?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맨 손이 종훈 씨의 양 볼을 뒤에서 꽉 감싸준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스크린 쪽으로 얼굴을 어떻게든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 손가락이 꾹 짓누르는 겁니다. 얼굴엔 온통 파란 핏발이 울퉁불퉁 붉어지기 시작하는데 종훈 씨! 종훈 씨! 종훈 씨! 종훈 씨 앞에 사무실 직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니, 영화 다 끝났는데 문도 안 열고 뭐 한 거예요? 영화가 끝나서 아니야. 불현듯 주위를 돌아보니까 상영관 안은 이미 불이 켜져 있고 화면은 꺼져 있는 거예요. 홀렸나? 관객이 직원한테 항의를 하기를 영화가 끝났는데도 그 문 안 열었냐고. 종훈 씨가 네, 문도 안 열어주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그 모습도 무섭다. 와, 홀렸네 완전. 아니, 그리고 구제를 왜 안 받아요? 무슨 무전이요? 관객이 세 명이라면서요. 아니, 티켓 팔린 건 두 장인데 다시 확인하려니까 답도 하라고 말이야. 자꾸 이딴 식으로 할 거예요? 종훈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겪은 상황도 상황이지만 관객이 세 명이라고 무전했을 때 분명 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어, 네 있었어. 근데 문득
종은 씨 머릿속에 섬뜩한 사실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종은 씨 부전에 답하던 사무실 여직원의 희미한 목소리. 네, 맞아요. 네, 라고 대답했잖아요. 네. 그 약간 좀 이상해서. 근데 오늘 사무실 근무하는 마감조에는 여자 직원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여자 직원이 없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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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관을 뛰쳐나왔어요. 그러다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매점에 있던 그 형이 다가와서 종훈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봤구나. 그 여자. 종훈 씨를 혼란에 빠뜨린 의문의 여자. 혹시 오간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던 그 여자 아닐까요? 다녔던 중학교는요, 남쪽 어촌마을에 있는 학교였어요. 교실 창밖으론 사계절 푸른 바다가 보이고 학교 종소리만큼이나 백고동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동화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저에겐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곳에서 겪었던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때는 2년 전 7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여름방학. 한 친구가 밤에 학교에 남아서 돌아가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학교는 진짜 무섭다. 안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전 짜릿한 설렘이 솟구쳐 올랐어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니. 전 단숨에 외쳤죠. 콜! 와, 강심장이네. 그렇게 찬성을 외친 강심장들은 저를 포함한 4명이었어요. 우린 다음 날 등교를 하지 않는 금요일을 디데이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속한 금요일이 되었고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모여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경비 아저씨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치, 맞아. 그래서 그에 따른 계획도 따로 세웠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해가 질 무렵 저희 이때다 싶어서 경비실과 가장 가까운 1층 화장실에서 몸을 숨겼어요. 그곳이 아저씨가 나가는 소리가 제일 잘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신발을 툭 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리 챙겨두었던 저희 반 열쇠를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좀 음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교실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전등이 고장났는지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쩔 수 없이 휴대폰 전등에 의지한 채 교실 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준비성 철저한 친구가 가져온 촛불까지 여기저기 켜놓았더니 분위기가 진짜 오싹했어요. 진짜 무섭겠다. 진짜 무섭겠다. 그때 산속에 트럭이 있었는데 그 여자 궁금했던 거예요. 트럭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트럭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던 그때
긴급재난 문자 알림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휴대폰 화면은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뭐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시각은 새벽 2시 47분. 오, 오래도 있었다. 오래도 있었어. 그 순간 긴장을 풀어주듯 출항을 알리는 뱃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살짝 겁을 먹은 저희는 황급히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우르르 화장실로 몰려가선 어둠 속에서 급하게 양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네 명 다 화장실 안에 있는데 스위치는 밖에 있었거든요. 좀 무서운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빠르게 이를 닦고 입을 막 헹구고 있는데 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하고선 귀를 기울이는데 의문의 소리가 자꾸 또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못 들었어? 하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그래 무섭게 해. 무슨 소리야? 이상하게 애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이제 양치를 다 했으니까 교실을 가려고 화장실에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뒤에서 아까 들었던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인 여자애가 손에 든 책을 막 넘기고 그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두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애가 반대편에서 유리문을 두 손으로 확 내려친 거야. 근데 그 모습이요. 제 얼굴인 거예요. 오늘 얼굴? 정신을 차려보니 전 교실에 누워있었고 친구들이 저를 압박하려는 듯 제 두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제 손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를 칼이 들려있어요. 칼이 왜 갑자기? 친구들 말로는 교실로 돌아와 보니 제가 꼭 몽유병이 걸린 사람처럼 제 얼굴을 스스로 그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깨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받은 전 아까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양치하러 간 적이 없는데.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방금 양치하러 갔다 왔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지금 과학실에 있다 갔잖아. 야 이래 진짜 왜 그래?
믿을 수 없게 저희 넷의 기억이 모두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렸던 것처럼요. 그러다 무심코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 좀 봐봐. 잠금 화면에 뜬 현재 시각 2시 47분. 그대로 아직도? 아까 어? 아까 2시 47분. 아까 2시 47분 울렸을 때 2시 47분이었죠. 그대로요? 저희는 급하게 가방을 챙겨 1층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곧바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모든 출입구는 잠겨 있고 복도 창문은 방범창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궁금해서 다시 휴대폰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은 시간은 아직도 2시 47분. 변함이 멈췄어. 어, 야 무서워. 진짜 시간이 멈췄나 봐. 계속 2시 47분이야. 그때 밖에서 출항을 알리는 뱃소리가 또 울리더라고요. 아까도 있었는데? 아, 뱃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보니까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 배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그때 저희들 화장실에 잠을 못 자라 잠봐. 그 말을 듣자마자 화장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죠. 일단 체구가 작은 애들 먼저 내보내고 남은 친구를 뒤에서 있는 힘껏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샥샥샥샥 그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순간 앞에 친구들이 당겨줬는지 기적적으로 친구가 빡 빠져나가고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작은 불빛이 하나 보였어요. 24시 편의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두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을 스친 게 있었어요. 시간. 2시간. 학교에 있는 동안 트랩에 갇힌 것처럼 계속 같은 시간에 멈춰 있었잖아요. 전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시계를 봤어요. 시간은? 설마 오전 5시. 지났네. 아 진짜 끝났구나. 이제 벗어났구나. 그렇게 안도하던 그때 저 멀리서부터 전등이 탁탁 한두 개씩 꺼지기 시작하더니 편의점 입구가 철컹 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뭐야. 당황한 저와 친구들은 입구에 모여서 세차게 문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또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소름 돋게도 휴대폰에 표시된 시간은 2시 47분. 왜 안 가는 거지? 또 그 시간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 순간 전등에 불이 들어오더니 세차게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편의점 아저씨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편의점 아저씨가 해준 마지막 말을 들은 저희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기 근데 너네 진짜 기억 안 나? 저기 내가 아까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너희가 전부 눈을 까 뒤집고
저기 학생 어깨랑 다리를 잡고는 계속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여기 뛰어온 거야. 근데 그 후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 살 쪘나? 어째 그 교복이 좀 작아진 것 같다. 이상하게 3일 전까지만 해도 잘 맞았던 교복이 눈에 띄게 작아진 거예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도 이상하게 교복 치마가 너무 짧아졌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엄청 자랐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모두가 그대로인데 꼭 우리의 시간만 빠르게 흐른 것처럼. 그날 저희가 갇혀 있었던 어둠 속에 2시 47분. 그 시간 동안 저희가 겪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2009년 선예 씨가 12살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방학을 맞은 선예와 남동생은 경남 함양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외할머니 댁은 3층짜리 빌라에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빌라는 개당 층계참마다 주민들이 장독대나 화분을 많이 맞아. 내놓는 곳이었어요. 선희와 동생은 거기서 숨바꼭질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날도 술래가 된 선희가 스카프로 눈을 가리는 동안 동생이 후다닥 5초 뒤에 찾는다 숨어 5 4 계단 위로 올라가서 숨을 곳을 찾았대요. 2 1 찾는다. 근데 선희는 이제 벽을 짚고 이제 안 보이니까 2층 층계참 위로 올라가서 양팔을 막 이리저리 휘졌어요. 그런데 사실 다들 이거 해보셨잖아요. 사실 스카프로 이렇게 눈을 가려도 이렇게 하면은 아, 밑으로 다 이렇게 바닥이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더 맞아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이는 시야 한 구석에 발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선인을 재빨리 쫓아가서 그 형체가 있는 곳을 확 덮쳤어요. 그랬더니 빈 화분 하나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 화분을 내가 건드렸구나. 이제 혼날까 봐 화분을 은근슬쩍 이제 세워놓았어요. 근데 누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얘가 3층으로 올라갔구나. 선희는 얼른 다시 스카프를 쓰고 계단 올라갔어요. 잡았다! 이제 네가 쓸래! 하고 동생을 확 끌어안았는데 안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 상대가 너무 큰 거예요. 스카프를 풀어보니까 처음 보는 할머니가 할머니? 죄송합니다. 봐봐, 네 2층아 맞지? 날 어떻게 알지? 우리 외할머니 친구신가? 선희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거 먹어볼래? 감 같은 걸 속골에서 꺼내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네, 선희는 엉겁결에 그 말린 과일을 받아서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맛이야? 이 말린 과일은 씹으면 씹을수록 달죠? 네, 달아야 되는데 모래알 같은 게 입속 여기저기서 막 굴러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빨리 뱉고 싶은데 앞에서 할머니가 보고 계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입에 든 걸 오물오물 이렇게 씹었어요. 예의니까. 유심히 바라보던 할머니는 아이고, 그게 목이 막히는 거.
이것도 마시라. 수공 내려갈게다. 장독에서 동치미처럼 하얀 국물을 쭉 떠서 내밀었어요. 선희는 손이 닿자 흠칫 놀랐어요. 뭔가 이상해. 손이 너무 차갑고 딱딱하고 뭔가 한기? 냉기 같은 게 도는 거예요. 선희는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괜찮아요. 하지 않겠나? 그 순간 할머니의 눈동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 공포영화인데. 기겁한 선혜 씨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우당탕탕 내려갔죠. 선혜 씨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입안에 물고 있던 걸 다 뱉어냈어요. 이상한 일이다.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를 찾았는데 잠깐 나가셨는지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혜가 설마 설마 하는 동안 선혜씨는 급작 달려왔어요. 거기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방인데 커다란 장롱이 있어서 일단 거기 숨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장롱 문을 닫기 전에 그 할머니가 느릿느릿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덜 닫힌 장롱 문 틈으로 보이는 할머니 모습이 양쪽 눈이 아까처럼 막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빙글빙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빙글빙글 막 이렇게 돌고 있던 눈이 갑자기 한 곳을 바라보는데 선혜 씨가 숨어있던 장롱을 바라보신 거죠. 탁! 금방이라도 장롱문을 열어제낄까 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데 한참 지나도 조용한 거예요. 어? 할머니 갔구나. 장롱 눈틈으로 내다보니까 텅 비어있었어요. 아... 네. 기어있네. 저 그래서 옷장에 저 깜짝 놀란 선혜 씨가 털썩 주저앉자 할머니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선혜 씨의 입가에 무언가를 들이밀었는데 아까 그 하얀 국물 있죠? 그 하얀 국물이 담긴 바가지였어요. 큰일 날 거야. 절대 마시면 안 돼 싶었어요. 선혜 씨는 입을 꾹 닫고 버텼어요. 할머니 힘이 못 이겨서 입을 막 열라는 찰나 뭔가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동시에 턱을 쥐던 힘이 사라지면서 선혜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선혜야, 눈 좀 떠봐. 선혜야, 선혜야. 선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외할머니가 선혜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동생이 막 울고 있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어떤 이상한 할머니가 나이금을 먹이는 거. 정신을 차린 선희 씨가 외할머니를 붙잡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너무 기겁을 하시면서 선희야, 이거 좀 마셔. 소금물로 입안을 막 헹구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더 마셔야 돼. 너 그 할머니가 준 거 안 삼켰지? 삼킨 거 아니지? 그래서 네가 이러고 있었구나. 뭐야 이게? 사실 아까 숨바꼭질 할 때 동생이 구석에 쪼그려서 숨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누나가 안 오니까 동생이 네, 동생이 누나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게 계단을 오르던 동생이 누나! 선희 씨를 발견했는데 누나 거기서 뭐해? 선희 씨가 반쯤 풀리면서 화분의 흙을 막 입안에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는데. 아까 선희 씨가 그 할머니에게 말린 과일을 받아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싶었잖아요. 사실 선희가 우적우적 씹고 있던 게 말린 과일이 아니라 흙이었던 거죠. 기겁한 동생은 외할머니를 불러왔고 외할머니가 장롱 앞에 쓰러져 있던 선희를 발견한 거였어요. 그래도 네 외할아버지가 너 지켜주셨나 보다. 사실 그 방은 외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영정사진은 떨어져 있었고 어? 선희 씨가 할머니에게 콱 잡힌 순간 하고 떨어졌던 소리가 영정사진이 떨어지면서 났던 소리였던 거예요. 그날 할머니가 주신 그 음식들을 만약에 다 삼켰다면 선희 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